강서구 어린이들이 동전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사랑의 저금통 동전 모으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. 고사리 손으로 모은 성금은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사용됩니다. 사랑의 저금통은 지역 내 국공립, 민간, 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한 푼 두 푼 용돈을 아껴 성금을 내는 나눔 활동입니다.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원아들이 고사리 손으로 모금한 사랑의 저금통은 2월 5일까지 회수한 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지회에 기탁됩니다. 작은 손으로 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이번 2021년 사랑의 저금통 동전 모으기 행사는 내년 1월까지 진행됩니다. 지난해 사랑의 저금통 동전 모으기 행사는 지역 내 어린이집 원아 5천여 명이 나눔에 참여해 총 1,600여만 원의 성금이 모여 지역 내 희귀 난치병, 만성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 23명에게 전달됐습니다. 이번 사랑의 저금통 동전 모으기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강서구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.